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 관광공사 사정에 내정한 사실을 둘러싸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난타전이 황 씨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봉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쿠팡 대형 화제가 난 날, 황교익 TV 먹방을 찍느라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여상원 변호사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황교익 씨가 정말 뭐 경기 관광공사 이 사장으로 내정이 되면서 특히 이낙연 후보 측과 이 막말을 주고받으면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황교익 씨는 대통령 할아비가 와도 나는 안 물러나겠다. 그렇게 말했죠. 네,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사퇴를 했네요. 성명을 냈더군요. 결국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한마디 했죠. 황교익 씨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 그 말은 결국 이제 황교익 씨가 물러날 여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고, 이해찬 전 대표 정치 진짜 구단 아닙니까? 뭐 본인은 10단이라고 아, 생각할 10단입니까? 텐데요. 제가 한단 놓쳤네. 근데 구단이 아니라 제가 볼 때도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은 이재명 지사에게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당장 여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이렇게 좀 올바르게 뭐든지 처신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대표적으로 아는 게 형수 욕설 사건하고, 쌍욕 사건이요. 그다음 김부선 씨 불륜 의혹 사건, 뭐그 외에도 지금 형 정신병원 입원 사건, 뭐 검사 사칭 사건 워낙 많아요. 음주운전까지 있는데, 이런 그렇죠. 분이 황교익 씨를 갖다가 경기관광공 사장에 내정했다면 뭐 약간의 실수다, 그럴 수도 있다, 보훈 인사다, 뭐 이거는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보훈 인사라는 거 있죠. 자기 그 선거할 때 도와주고 이런 사람 보훈 인사지. 근데 지금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내정된 깊은 이유를 들어보면, 이 형수 욕설 사건, 거기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편을 들었다는 역성을 그런 들어준 거죠. 역성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지금 안 그래도 그 SNS에 고 교수님은 좀 점잖해가지고 그런 안 들어가시지만 저는 가끔 보거든요. 이 욕설 사건이 막그 표현이 진짜 입에 지금 올릴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이재명 지사가 사실 그좀 궁지에 몰려 있는데, 황교익 씨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유명인 아닙니까? 막 칼럼니스트라 그러지만 뭐 사실 정치 칼럼니스트에 가까운 분이죠. 저는 그 황교익 씨맛 하는 걸 한번 보지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이재명 지사를 갖다 역성을 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 두둔해 주는데 아이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훈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걸 딴 이유도 물론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 그 관광에 그 먹는 게반 이상 차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황교익 씨를 갖다가 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핑계라는 건뭐 아는 사람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하는 걸, 그건 나쁜 짓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형수한테 그런 욕설하는 걸, 그걸 편들어줬다. 그러니까 마치 절도범이 도둑질 했는데 그건 네가 그 배고프니까 훔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말 했는,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거들어준 사람 같이, 그건 나쁜 짓을 거들어준 거에 대한 보훈이라면, 그건 보훈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한 패거리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문재인 정권 자체가 뭐 자기 내로남불 뭐 운동권 패거리들 집단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황교익 씨에 대해서 이런 걸한 거는 이 진짜 그큰 데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이재명 지사에게.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라든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리 안 하면은, 예? 나중에 내년 대선에도, 이게 뭐 아직 한 200일 남았다 그러는데, 6개월 이상 남았지만 계속 그게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만약 황교익 씨가 사장에 내정 취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은 그 경기관광공사 내부에서 또 반발이 나고 예, 그렇죠. 이러면 그게 계속 이슈가 되면은 예. 이재명 지사에게 결코 유리할 게 없다. 이재명 지사한테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거는 지금 여권한테 결코 유리할 게 없다. 예, 그래서 이 진짜 대부 상황이라 그러나요? 예, 상황이라고. 상황까지 나서 교통 정리를 해준 거죠. 교통 정리 해준 해주면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나한테 사퇴라 절대로 사퇴 안 하겠다 한걸 물리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나서가지고 참 당신 훌륭하다. 예? 예. 그만큼 한건 당신 마음 이해한다 하니까 그걸 핑계로 그걸 그 저기 명분으로 해서, 디딤돌 삼아 예. 사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해찬, 이 상황까지 나서서, 당신 참 대선 때도 고생 많았고, 지방선거 총선에도 기여를 많이 그러니까 그게 했는데, 위기란 걸안 거예요. 큰 예. 위기란 걸 오히려.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울컥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울컥했겠죠. 감정이 좀 많은 사람인가요? 뭐 어쨌든, 칼럼에서는 감정이 많아야 됩니다. 이 황교익 씨를 둘러싸고 경기 관광공사 특히 전문성이 있느냐의 문제고 이재명이가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 사퇴했는데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지사 찬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이낙연 측에서는 공격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경선 국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친일 프레임으로까지 갔죠.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황교익이가 해도 너무 선을 넘었지요. 오만 방자한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자기한테 좀 언짢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명색이 이 문재인 정권 초대 총리, 최장수 총리를 한 사람이고 여권 집권당 유력 대권 후보자한테 당신은 짐승이야. 일베 아니야.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방자치단체 조그마한 일개 관광 뭐 공사의 대표 후보자가 그러니까요. 저기 그 이낙연 총리 전 대표가 그 황교익 씨한테 친일 프레임 근거 그거는 상당히 근거는 있었어요. 그렇게 말할 그게 이제 좀 억지냐 아니냐 문제는 있지만은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황교익 씨예요. 그렇죠. 한정식 보고 일제의 기생집 그게 남은 잔재가 한정식이다. 그건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맨날 토착외국 뭐 죽창가를 부르는 분들이 한정식 우리 진짜 고유의 음식이고 우리 호남 가면은 그 한정식집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그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 한정식을 기생집에서 먹은 거지 예. 기생집에 한정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칼럼니스트라는 사람이 그걸 갖다 기생집의 후예처럼 한정식을 지금 전국에 많은 한정식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생집 후예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뭐 불고기는 예, 그렇죠. 니꾸야꾸라는 예 일본의 그걸 그대로 예, 한 거다. 글쎄, 들여오무시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특히 음식 제일 칭찬하는 것 이게 중 맛있다는 게 불고기는 불고기인데, 우리 그게, 예. 전통 음식에 또 쌈이 있지 않습니까? 쌈. 이것도 또 우리 거 아니라네요. 이거는 정말 우리 그 전문가들은 고려가 몽고한테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그 고려 풍습이 몽고로 넘어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기들이 고려양 풍습이다 해갖고 한것 중에 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떠나서 하여튼 이그 이낙연 대표 측, 전 대표 측에서 친일 프레임 건거 그거는 정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근본일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황교익 씨가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이 안 됐으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측이 그런 말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죠. 그건 뭐 황교익 씨가 대선 후보 나선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너무나 좀 막말을 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건뭘 끊어놓겠다든가, 정치 생명을 자기가 예, 뭐 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씨를 관광공사 사장 내정한 거면 나하고 결이 같다. 말하는 게 비슷하다. 달먹거 아닙니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유상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유상종이 왜 통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옆에서 있으면 가장 편해요. 말할 때.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도 이 황교익 씨를 갖다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세운 게제 생각에는 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제 막말하는 걸 조심해야 될 때니까 이 황교익 씨가 유명
인사가 계속적으로 상대방 후보라든가 야당 후보한테 막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바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예, 아바타가.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보훈도 있지만 역성 들어준 형수 욕에 대한 나 대신에 싸워줄 사람 예. 이게 필요해서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뭐 황교익 씨도 자기가 막말한 거 사과한다 그러는데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과한 건지 지금 어떤 대선판에 어떤 그 어떤 핵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사과한 건지 모르죠. 본인 스스로 뭐 유명인사라고 한다면 그 유명인사에 걸맞게 얘기를 해야지. 예. 막말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망언입니다. 망언을 해놓고 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처를 다 입었는데요. 상대방은 네. 상처를 다 입었는데. 저는 저 이낙연 측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황교익 씨를 물론 비난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의 그런 인사 안목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더 정당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사람 쓰는 게 용인술이라는 게 저 정도뿐이 안 되냐고 공격해시 하는데 너무 황교익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황교익이가 빠르르 전략적 실패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황교익 씨는 물러나면서도 대한민국은 정치 과잉이고 미개한 사회다. 그래서 왜 미개한 사회인고 하고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뜯어보니까 유명인이 어떤 정치 의사를 표명하거나 지지를 할 경우 그 발언자의 인격을 짓밟는 일을 벌이고 있다. 지금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문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서 대깨문들이 그냥 문자 폭탄 날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과잉이라 그랬는데 저는 마칼리니스트가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정치 과잉이라는 것은 정치에 대한 기본이 지금 저 사람은 마칼리니스트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과잉이 아니라 정치가 실종되고 그래, 없습니다. 실종이죠. 그러니까 온갖 사람이 다 나타나가지고 정치라는 것은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 공동의 협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정치인데요. 예, 공동선을 찾아가는 예. 것이 정치인데 지금 정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방통행 아닙니까? 입법복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모르고 지금 자꾸 떠들고 있는데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를 잘 알고 전문가들이 예.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수준이 있고 그 다음 정치에 대한 기본이 있으면서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유명세에 편승해 가지고 예.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이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어지간하면 저런 말 할까 이러면 정치가 진짜 실종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가 있습니까? 없죠. 특히 이번의 경우도 송영길 대표도 나서서 좀 황교익 씨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고 할 때는 송영길이 자기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탁 차버리더라고요. 황교익이가 깔아뭉개더라고. 그런데 골 밖에 있는 당 밖에 있는 김어준이가 어제 예. 자기 그 뭐 뉴스 공장이라고 뭐 있잖아요. 예, 뉴스 저작 공장이라는데 이낙연 씨에 대해 한마디 했더만요. 사과하라 하니까 예. 이낙연이 또 사과하더라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예. 상황이 딱 등판해서 그 대충 끝내 하니까 딱 끝나버리고 당신 사퇴하고 내가 좋은 말을 해줄게 체면 세워줄게 하니까 이게 끝나니까 이게 이 집권당이라는 게 정당이냐 이 말이에요. 정당이 어떻게 지금 언론인 아닙니까 김어준 예. 씨 자기는 아주 공정하게 잘한다는 언론인인데 그 사람이 지금 전직 총리에 전직 당대표에 지금 뭐 유력인지 뭐 유력 대선 후보한테 사과하라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익 씨나 이재명 씨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네. 거기에 책임을 거기서 이야기를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면은 자기도 친일 프레임 근거는 뭐 좀 과했다 네. 이 정도로 사과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인사 이런 보훈 인사 그다음 막장 인사죠. 저게 보면 저는 네. 이거는 보훈 인사도 아니고 막장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네. 편 들어주면 어떤 사람도 다 되고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못 받으면서 황교익 씨에 대해서 나 사과한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과연 언론인인지 언론인 아닙니다. 방송인이지 네. 저희들 그렇죠, 같은 그렇죠, 전통적인 그렇죠. 언론인이 그렇죠. 볼 때는 그 네. 사람 언론인이 아닙니다. 취재를 하고 어떤 분석을 하고 네. 어떤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인 일방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냥 막 배설구처럼 배설구예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친문, 그다음 지금 여당 지지자들의 하고 싶은 말을 당 사람들이 하면 욕먹으니까, 김어준의, 그러니까 방송인이라니까, 예,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의 사람이죠. 말을 통해서 배설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그런 사람 말에 따라서 이 당이 움직인다는 거, 이거는 정당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당 정치가 지금 실종되고, 어떤 팬덤 정치, 팬덤 아시잖아요? 팬덤 정치 또는 어떤 그 이념이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는 아까 정치 실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치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인기 또는 팬들이 이 그렇죠. 정치를 움직인다 하니까 좀 정치란 말 쓰기도 싫은데, 이런 지금 정치 실종 시대가 이번 김어준 씨의 그 사과 요구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참 완전히 굴복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야, 부끄러웠어요, 저는. 우리 대중들이 그 특정 무슨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대중적인 인기인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또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런 측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김어준이 눈치를 다 보는 거예요. 안 되죠. 왜 김어준이가 한번 이렇게 비판해버리면 그 사람 날라가버리고 공천도 날라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어준이가 한번 비판하면은 그냥 대깨문들이 대깨문 전부 다 강성 친문들이 모두 동원돼가지고 댓글 날리고 댓글 하니까요. 날리고 문자 그걸 폭탄 날리고 우리가 좌표 찍기라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좌표를 저기 더불어민주당에 저번에 왜4.17 보궐선거 치고 나서 초선 의원들이 어떤 그 자아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20명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대깨문 좌표를 딱 찍으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전부 다, 아, 이거 우리 잘못했습니다. 아니, 올바른 비판을 했음에도 나중에 이 사람도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조국의 강을 넘지 뭐, 못하는 것은 결국 조국이 한번 좌표를 찍었다. 하면 끝이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권 주자들도 조국에 대해서는 정경심이가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 사실이 밝혀지고 땅땅 4년 아니, 항소심까지, 예, 항소심 그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은 아직도, 잘못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뭐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치가 진실을 쫓아가야지 거짓을 따라가면서 정치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저 꼬랑텅이 빠져갖고 다 폭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됐고 선동만 있을 뿐입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또 하나 이 지사가 황교익 씨와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뭐 대권 주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지난 6월 17일에 이천에서 그 쿠팡 대규모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1박 2일 일정으로 이재명 지사는 경남에 내려가서 김경수 지사 자기가 또 대권 경선에서 이기려면 김경수는 또 문재인의 뭐 복심 복심이다 내지 하니까 뭐. 거기 지원을 받고 싶어서 무슨 상생 협약식인가 무슨 내약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해박. 뭐 그거 그날 균형 안 해도 발전. 그러니까 균형발전 협약식 맺고 오전에 오후에는 황교익TV에 먹방을 경남 일대 돌아다니면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불이 그렇게 확산돼 가지고 이천 그 쿠팡 화재 사건으로 피해 액만도 한 1,400억 400억, 정도 1,400억. 그것을 떠났어 김동석 소방관이 소방경이 그 결국은 들어갔다가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시시 각각 보고를 받았을 텐데 먹방 찍으면서 하하 웃고 있는 그런 그 영상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지사 좀 전에 황교익 그 사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지만은, 황교익실에 인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엄청난 지금 그 장벽을, 복병을 만났다. 그 원래 있죠. 아주 그큰 사건이 있죠. 아주 조그만 데서 그 그렇습니다. 나비 효과라 그러나요? 시작되는데, 황교익으로 인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이 쿠팡 사건 때 이재명 지사가 경남에 내려가서, 저도 오늘 이번 그 인터넷 이사 기사 그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냥 마찬가지죠. 그 이재명 지사가 6월 17일 날 거기 갔느냐 안 갔느냐 관심도 없었는데,
아니, 우리가 뭐요, 그 개인 일정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할 것이. 황교익 씨 문제가 떠오르면서 그날 황교익 씨하고 먹방 촬영한 거 떠오르면서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게 있죠. 물론 이재명 지사 대통령은 아닙니다만은 경기도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욕했던 예. 세월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세월호 7시간 가지고 지금까지도 오늘 또다시 무슨 공개로. 조사가 시작됐더라고요. 그 예. 특검에서 무혐의 났음에도 또 불구하고. 조사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 세월호를 가지고 많이 지금 이 여당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희생자들의 어떤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사실 촛불로 인해서 정권까지 잡았는데. 세월호 정치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이건 세월호보다 더 하다 할수 있어요. 그럼요. 예. 예. 자기들 말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시간에 뭐 마취돼가 수술했는지 뭐 누워 있었다 몰랐다. 근데 이재명이 다 알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6월 17일입니다. 6월 17일 5시 36분에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그 화재가 쿠팡 화재 발생했어요. 아주 그냥 자세히 오늘 신문을 보셨네요. 그동안 하도 그 팩트를 틀려가지고 보기선 혼이 나가지고 오늘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는 6월 16일 날 자기 말로는 이제 업무를 마치고 그 다음 날 협약식이 있어가지고 김경수 지사하고 경남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황교익 씨가 동행하죠? 난 그걸 아니 김경수 지사하고 협약식 맺는다는데 그리고 일정 중에 이제 한두 가지 더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역당 방문하고 또 하나는 더 있는데 하여튼 그건 세 가지 그 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황교익 씨가 왜 따라가냐 이거죠. 그래? 저는 얼핏 생각하면은 황교익 먹방 찍으러 가면서 지사 겸사.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단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겸사겸사해서 김경수도 아니, 만나서 왜냐하면은 협약식도 하고 당원 또뭐 만나보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경려도 거 하고.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이게 황교익 씨가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는 억울하다 할 수는 있죠. 나는 정책 협약식이 제 1번 과제였고 황교익 씨는 갔는데 자기도 내가 탄 기차인가 뭐 승용차 뒤에 따라왔네? 그런가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로서는 지금 보훈 인사 저 보훈 인사를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네, 본인사죠, 보훈 뭐. 인사 나고 나서 황교익 씨하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인간관계를 보니까 네. 이게 이재명 지사가 내가 간다. 경남에 안 알려줬으면 그렇게 올 리가 없죠. 그렇죠. 황교익 씨도 그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유력한 대권 주자고 그다음 자기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데 자기도 이 어떤 정치적 발언의 위상을 올리려면은 이재명 지사와 가깝고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이 대깨문이라든가 지금 여권 지지자들이 황교익 그저 칼럼니스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다고요. 또 거기다 자기 황교익 TV에다가 이재명하고 먹방한 걸 찍어야 또 황교익 TV도 또 그러니까요. 구독자가 팍팍 그러니까 늘어나고. 이제 황교익 씨로서는 자기 그 먹방 TV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의 정치적 위상. 이렇게 이재명 지사하고 친했고 한다면은 자기 정치적 발언할 때마다 네. 막 받아 적을 거라면 기자들이 그렇죠. 예. 별거 아닌 정치 칼럼니스트에서 대단한 칼럼니스트로 막 칼럼니스트죠. 이제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둘 간에 소통이 있어 이 교신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을 것이다. 뭐 같은 차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날 5시 36분에 벌써 나가지고 그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되고 좀 있으니까 이제 1차 화재 진압 뭐 이런 보고 올라오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11시에 협약식 맺고 그 마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황교익 씨하고 맛방 TV를 찍으러 돌아다녔죠. 그런데 이 사고가 있죠. 이게 그 세월호도 있죠.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기는 다 구조될 예,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 보고받았어요. 그렇죠. 그래 안심하고 있다가 이게 보고 체계가 잘못됐는지 그 상황 판단이 잘못됐는지 배가 결국은 한 건데 이 불이란 거 있죠. 제가 그 TV에 그119 출동하는 거 재밌게 다큐멘터리를 보고 하는데 이 화재라는 게첫 번째 진압됐다고 해서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잔불 처리. 그럼요. 그다음 큰 건물 쿠팡 물류센터 같으면 아주 큰 건물이거든요. 불씨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다 이게 진압됐는데도 스물 다시, 타고 있는 게 연기만 나면서 불꽃은 안 보이는 게 나중에 타고 있는 게 2차 화재, 더큰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일 이재명 지사가 있죠. 이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협약이라는 게이 사실 이게 뭐 경기도는 과밀하고 경남은
인구가 자꾸 이제 그 과소에 소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한다는데 경기도 하고 왜꼭그 여기에 경남하고만 합니까? 그 이게 전부 다 필요해. 하나 하나 많아. 많아. 그리고 대통령 이거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할 문제지. 지사 둘이서 균형 발전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황교익씨하고 먹방 TV 찍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 놔야지. 만일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씨하고 먹방 찍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정책 협약을 하기 전에 이미 화재가 발생, 몇 시간 전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음 미루고 빨리 그 화재 현장, 지속 빨리 올라와야죠. 올라와야죠. 예. 이게 물론 이재명 지사는 뭐 지사가 거기 있다 불끌 거냐 하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세월호 옆에 팽목항에 가 있다고 배 건질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거, 이거는 그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그 예. 경기도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물류 화재 현장에 나가라는 거지. 불 끄라. 근데 이재명 지사 꼭 이렇게 말해요. 지사가 거기 있다고 불 끄냐? 이런 식인데,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권이 세월호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 그 국민의힘 욕할 게 전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뭐 영화 제목대로 무엇이 중원디 중환디, 뭐가 이걸 중환디, 이거. 모르는 것이 개인 홍보가 예. 개인 정치적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바지 발언에서 시작해갖고 연일 일일 일 악재랄까 일 스캔들이 날 정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이게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이번 황교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용인술 또 리더십이 어느 정도 내공을 갖췄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렸죠.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감사합니다, 황교익 씨한테. 예.